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쓴 소설 프로의 세계 20회의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긴 소설을 따라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하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20회 유이정. 이정이 눈을 뜨니 햇살이 창문을 뚫고 방 안으로 길게 들어와 있었다. 헉, 몇 시나 된 거지?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잘 말을 듣질 않았다. 온몸이 뻐근하기도 하고 몸살이 난 듯 살이 여기저기가 아팠다. 힘들게 눈꺼풀을 들어 시계를 보니 벌써 정오가 가까웠다. 몸뚱이가 내 몸 같지 않았다. 의지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내 몸에 다른 사람 팔다리가 붙어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것도 같고 무겁기가 물먹은 솜 같았다. 마침 남편이 출장을 가서 아침을 차려주지 않아도 되는 날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 일어나려는데 아래쪽이 묵직했다. 꿈에서 현일과 섹스하는 꿈을 꾸었지 아마? 이정은 일어나면서 밤새 이상한 꿈을 꾸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직도 내 몸이 현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헛웃음이 났다. 그런데 실제로 한 것도 아니고 꿈에서 했는데 왜 아래가 평소와 다른 기분이 들지? 이정의 아래는 심하게 관계를 한 다음 날의 통증 같은 부은 느낌이 들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종종 걸음으로 냉장고까지 걸어가서 시원한 물을 따라 벌컥벌컥 마셨다.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과 달리 아래는 아직도 불편했다. 아무래도 이상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손거울을 들어 그곳을 보았다. 발갛게 부어있었다. 기억이 날 듯 말 듯 이상하고 불쾌한 깨진 유리처럼 흐트러진 장면들이 떠올랐다. 지수 남편도 등장했고 기분 나쁜 노인도 등장했다. 꿈에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내 무의식이 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등장시킨 걸까? 오랫동안 섹스를 참고 안 했어도 그렇지 불쾌하고 불결했다. 그런데 아래가 부어있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커피를 내리며 어제 일을 더듬어 기억해내려 애썼다. 어젯밤 그 불쾌한 노인의 별장을 갔었다. 그리고 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다음이 떠오르질 않았다. 딱 거기서 필름은 멈춰 있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다. 지금 언뜻언뜻 떠오르는 꿈의 장면이 꿈이 아니고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 말도 안 돼. 마침 전화가 와서 액정 화면을 보니 현일이었다. 이정은 현일이 아침 일찍 전화했다는 사실과 지금 떠오르는 장면과 무슨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더더욱 마음이 다급해졌다. 진정하고 내 말 잘 들어. 지금 어젯밤 있었던 일이 상당히 좋지 않게 번지고 있어. 무슨 말이야? 어젯밤 일이라니? 이정은 덜덜 턱이 떨려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 흩어진 퍼즐처럼 잠깐 잠깐 떠오르던 장면이 꿈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현일은 지금 친절하게도 해석해 주고 있었다. 지금 잘 기억을 못하나 본데 어제 당신이 무슨 연휴인지는 몰라도 그 김회장의 별장에 갔었고 그리고 현일은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별장에 갔었던 건 나도 기억해. 도대체 그런들 뭐하러 갔었어? 뭐하러 가다니? 난 그냥 라운딩 멤버가 가자고 해서 따라갔을 뿐이야. 거기가 김회장 별장인지 뭔지는 난 몰랐어.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정은 입이 바짝 말랐다. 무언가 떠오르는 불길한 퍼즐 같은 기억과 현일의 애말라하는 다급한 소리와 상관이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기정사실이라는 말이라고 짧은 순간 해석할 수 있었다. 뇌가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차마 그 다음 말은 내 입으로 못하겠다. 현일은 거의 울먹이는 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말해. 지금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잖아. 다급하게 현일을 재근했다. 지금 독하게 마음 먹어야 해. 김 회장과 지수의 남편 양수일과 관계한 동영상이 연습장에 떠돌고 있어. 김 회장과 지수 남편이 관계하다니? 그 둘이 동성애 여자였다는 거야 뭐야? 이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앞뒤 분간 없는 현일의 말에 답답하고 짜증이 났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어젯밤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가 본데. 현일은 답답했다. 내 말은 그러니까 어젯밤 그들이 먹인 약에 취해 당신이 지금 그들과 함께한 영상이 나돈다고. 아니 내가 그들과 함께 찍힌 동영상이 있다고?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알아 무슨 말인지. 아무튼 영상은 찍혔고 확실하게 얼굴도 보여. 아마 지수 회원이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은 채 회원들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고 있는 것 같아. 현일은 다급하고 빠르게 상황을 정리해주며 지금 무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설명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이정은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다. 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해. 경찰에 신고하다니. 동영상에 내가 섹스하는 게 찍혔다며 그걸 들고 가서 내가 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란 말이야? 이정은 도와주려는 현일에게 그만 소리를 내질렀다. 그놈들은 짐승이야. 신고하지 않으면 더 곤란한 상황이 닥칠지도 몰라. 도대체 지금보다 더 곤란한 상황이 뭐야? 당신 남편이 알게 된다면 일이 커지잖아. 내 남편이 내 동영상을 본다면 난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 거야. 바보야 죽긴 왜 죽어? 정신 차려. 사실 나도 어젯밤 일이 잘 기억이 나질 않아. 지수 회원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 나도 추리하고 있는 거야. 어젯밤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걸 보면 나에게도 약을 먹인 것 같아. 그 영상 지금 가지고 있어? 응. 그럼 보내봐. 눈으로 보기 전엔 난 아무 말도 못 믿겠어. 보면 더 충격받을 거야.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보내보라고. 내가 봐야. 아니 확인해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 게 아냐? 내가 지금 당신한테 가고 있어. 거의 다 왔으니 아파트 밑으로 내려와. 내 말 믿고 빨리 경찰서로 가자. 이정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사시나무 떨리듯 몸이 후들거렸다. 얼른 눈물을 닦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현일은 이정이 염려되어 자신이 다치는 건 일단 뒷전이었다. 어떡하면 이정을 구해줄 수 있을까? 그 점만 생각했다. 이정이 자살이라도 할까 걱정되어 운전하는 손이 달달 떨렸다. 이정은 차 안에서 영상을 대충 본 후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현일도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방심하고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동물처럼 살아온 대가의 결과인 것 같아 참담했다. 경찰에 도착해 동영상을 제출했다. 경찰은 상황을 대충 듣고 동영상을 보면서 흘끔흘끔 이정과 현일을 쳐다봤다. 그 눈빛이 포르노를 보는 듯 즐기고 있는 듯했다. 이정은 창피해서 얼굴이 벌겋다 못해 숯덩이가 되었다. 경찰은 조서를 꾸며야 한다며 둘을 자신의 책상 앞으로 와서 앉으라며 손가락을 까딱했다. 유희정 씨는 어제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네. 이정은 죽을 죄를 진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하려는데 목소리가 목구멍 밖으로 나오질 않아 간신히 두 번 만에 대답했다. 별장을 가기까진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건 맞지요? 이정은 질문의 의도가 이상하여 숙였던 고개를 들고 경찰을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현일을 쳐다보았다. 동시에 현일은 담당 경찰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아까 짐승 같은 놈들에게 당했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제 발로 걸어갔다느니 도대체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겁니까? 소상히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앉으세요. 현일은 분통이 터졌지만 일단 자리에 앉았다. 유희정 씨, 별장 주인 김 회장님과는 초면이었나요? 초면은 아니고 연습장에서 딱 한 번 스치듯 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제 별장에서 두 번째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로 같은 연습장 사람이었군요. 경찰은 지금 이정을 피해자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이정은 세상에 태어나 경찰서는 처음이었다. 성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는 분위기가 가해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경찰이 생각보다 이정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않자 불편한 진실 앞에서 제 발로 걸어 경찰서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질문이 거듭될수록 기분이 좋지 않았다. 죄를 지은 건 성폭행범들인데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이 마치 조서를 받는 이정이 누군가와 간통하다 잡혀온 상간녀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게 하였다. 아니 경찰의 태도는 마치 이정이 성폭행을 한 가해자 같은 기분이 들도록 불쾌하게 유도 질문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능글능글 비웃으며 같이 즐긴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저변에 깔고 있었다. 사실 영상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건 무리가 아니었다. 현일은 이정을 바라보며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정은 만에 하나라도 혹여 의도치 않게라도 거짓을 말하기 싫었다. 커피를 마시고 바로 정신을 잃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네, 동반자들과 같이 커피를 마시는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론 기억이 나질 않아요. 뭐 중간중간이라도 전혀 기억나질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꿈인 줄 알았단 말이죠. 말하자면 기억이 전혀 없는 것하고는 다른 거네요. 기억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꿈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꿈 속에서든 어쨌든 그 사람들을 거부할 생각은 없었나요? 제가 강간을 당했다는 기억조차 없다니까요. 이런 대답을 얼마나 더 반복적으로 해야 할지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알았고요.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추가 조사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대질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힘드시고 번거롭겠지만 앞으로도 조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감정도 없는 사람 같았다. 대질 조사를요? 이정은 그 동물 같은 인간들을 다시 맞대면할 수도 있다는 말에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갔다. 네, 사실 영상만으로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서요. 참, 아직 자세히 다 본 건 아니지만 언뜻 보니 영상으로 보아 김현일 씨는 그들과 짜고 유희정 씨 성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제가 그들과 짜고 그랬으면 지금 정신이 나자마자 경찰서로 달려왔겠어요? 그렇긴 한데요.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유희정 씨를 그들에게 인계하는 듯한 영상이 담겨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요. 참고로 묻겠는데 두 분은 서로 사귀는 사이시죠? 아닙니다. 그냥 서로 연습장에서 프로와 회원일 뿐입니다. 경찰은 어디서 장난을 치느냐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나오시면 여태껏 하신 말씀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현일 씨가 피해자라고 하지만 당신도 보셨다시피 이 영상만으로 보면 어디 당한 것 같은가요? 물론 영상으로만 보아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정황을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일은 답답한 상황에 뛰다 죽을 판이었다. 조근조근 설득해야 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한번 열이 오른 흥분은 가라앉히기가 어려웠다.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는 저희도 판단할 수가 없고요. 상대방들도 불러 조사를 한 후 다시 대질 검사도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찰은 짜증난다는 듯 말끝에 힘을 주며 말했다. 유희정 씨 남편 이름은요? 저희 남편 이름을 왜요? 혹시 옆에 분과 동일 이름인가 해서요? 아, 네. 그게... 아니, 경찰은 약간 야유하는 듯한 어투와 표정으로 쳐다봤다. 이정은 그만 고개를 떨구었다. 영상 속에서 이정은 섹스를 하면서 왜 그렇게 현일의 이름을 불렀는지 창피해서 죽을 것만 같았다. 이정이 고개를 떨구며 자신 없게 남편의 이름을 더듬거리며 대답하자
경찰은 풋 하고 웃음을 참지 못하더니 더 의기양양해졌다. 그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불륜 사이 맞구만. 경찰이 보기에 골프 프로와 불륜이나 저지르는 여자라는 이유로 한자락 깔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정은 자신의 처지가 처절하고 처참해 죽고 싶었다. 이정이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제발 저희 남편에게만큼은 알리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경우 남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만 영상이 김현일 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누구든 남편에게 전송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최대한 막아주세요. 부탁합니다. 경찰은 알았다며 대답했다. 가해자들을 불러 조사를 철저히 할 거고요. 그리고 혈액검사를 해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일과 이정이 힘없이 일어나 돌아서는 데 다시 불러세웠다. 언뜻 보니 영상 속에 반대편 쪽 소파에서도 사람들이 섹스하던데 그 여자들이 어제 동반 라운딩하고 같이 별장으로 간 사람들인가요? 전 기억이 없다니까요. 영상은 제 얼굴만 클로즈업 되어 있고 다른 소파 쪽은 형태만 나오니 누구라고 저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싶어 물어본 겁니다. 이정은 차라리 경찰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현일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하는 섹스도 아니고 영상 속엔 여러 명의 남자가 등장했다. 골프 프로와 친구 남편에 거기다 노인까지 한 프레임에 잡혀 있었다. 의도치 않은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일어난 것인지 억울하고 분했다. 어제 별장을 가고 싶지 않았던 의사를 더 강력히 주장하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었다. 어쩌다 일이 꼬여도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는 건지 남편에게는 어떻게 말할 것이며 아들에게는 또 어떻게 말할 것인가. 동영상은 누구를 통해 얼마나 더 퍼져나갈 것인가.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활이 어디로 얼마만큼 퍼져나갈지 모를 일이었다. 현일과 헤어져 집에 돌아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살아있다는 자체가 죽음보다 힘들었다. 다음 날 경찰은 대질 신문이 필요하다며 연락하였다. 그 괴물들 얼굴을 보려니 욕지기가 밀려왔다. 자신은 의도치 않은 일로 피해자인데도 경찰은 어찌된 일인지 이정과 현일보다 그들에게 더 정중했다. 양수일과 김 회장은 경찰에서 성폭행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누가 봐도 영상 속 인물은 양수일과 김 회장이었지만 검찰은 얼굴이 확실치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 누군가가 그랬다. 권력은 무서운 거야. 권력은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곳이라고 말이다. 이정은 이번 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는 건 아닐지 공포가 밀려왔다. 검찰은 어쩌면 가해자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여러 경로를 통해 연습장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았다는 연락도 받았다. 지수에게 왜 그랬느냐고 따져묻고 싶지도 않았다. 입장받고 생각해 보았다. 만약 자신이 지수 입장이었다 해도 남편이 친구와 적나라한 섹스 영상을 본다면 돌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도 말로만 들은 사람은 결국 용서하고 살지만 실제로 목격을 한 사람은 같이 살 수 없다고 했다. 남편이 다른 여자도 아니고 친구의 가랑이를 핥고 있는 장면을 눈으로 보았으니 지수도 지금 아마 정신이 나가 있을 수도 있었다. 집안 청소를 깨끗이 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깨끗이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다. 그리고 청소된 자신의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내렸다. 커피향이 집안 가득 스며들자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아득한 행복이 밀려왔다. 그동안 난 왜 내 집에서 이렇게 아늑한 천국을 모르고 살았을까? 지나온 삶이 몹시 후회되었다. 그러나 이정은 며칠 전 생각했던 결단을 내려야 했다.
다시는 이런 아늑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미치자 커피보다 뜨거운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커피향을 입안 가득 머금고 엄마와 아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눈물이 나는 걸 간신히 입으로 누르며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뿐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다. 평소보다 엄마의 목소리가 아들의 목소리가 정겨웠다. 다시는 듣지 못할 소리라는 사실 앞에 전화를 끊고 오열했다. 남편에게는 차마 전화를 걸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편지를 썼다. 손이 떨려 길게 쓸 수도 없었다. 퇴근하여 집에 돌아온 남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잘 치워놓은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남편이 지금처럼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이란 걸 느끼지 못했었던 자신을 후회했다. 많은 걸 갖고 있을 땐 스쳐 지나칠 뿐 행복을 마음 깊이 붙잡지 못했는데 막상 이 아늑한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치자 목구멍이 따갑도록 아팠다. 난 왜 평안한 삶을 지루한 삶이라고만 생각했을까? 왜 우리 집이 천국이란 걸 몰랐을까? 남편과 맞지 않는 몇 개의 생각만으로 집착하고 골똘했으며 평화로운 내 가정을 보고 느끼지 못했을까? 난 왜 평안한 상황에 염증을 느끼고 위험한 스릴에 몸을 맡겼을까? 이정은 다 마신 커피잔까지 닦아놓고 집안을 한번 바라본 후 급하게 서둘러 차를 몰고 나갔다. 떨리고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마음이 약해지려 하자 그 하나만을 생각했다. 섹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떠돌고 있고 아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다는 생각.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엑셀에 놓여있는 오른발에 힘이 들어갔다. 낭떠러지 앞에서 놀라 무의식적으로 잠시 급브레이크를 잡았다. 핸들의 머리를 숙이고 다시 한번 흐느꼈다. 다시 엑셀에 발을 올리다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지수에게 한마디는 하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잠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문자를 두서없이 손이 가는 대로 썼다. 지수야, 난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살면서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마. 너도 지금 많이 힘들겠지. 지금 세상 끝에 서보니 그래도 너와 만나 파란 잔디 위를 걸으며 같이 운동했던 그때가 떠올라 미소 짓게 만든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우리의 순수했던 추억을 퇴색시키지 말고 아름답게 기억해줘. 내가 소풍 나온 지구별에서 너와 만나 소통했던 그 순간들만큼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안고 떠날게.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가면을 쓰고 건강한 가정인 척 서로 위선을 떨지만 우리 둘만큼은 그래도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때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 현대인들은 속말을 못해서 우울병과 속병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나마 모든 걸 터놓고 살았잖아. 그런 친구를 만났고 그게 너여서 사실 좋았어. 난 지금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 미안해하지 말고 아파하지 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마음 아픈 것은 우리의 우정에 신이 질투했는지 자꾸만 어긋난 일들이 생겼고 그만 오해가 오해를 낳게 됐지.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우리의 운명이 아마 거기까지였던가 봐.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난 오해들은 활 시위를 떠난 화살 같아서 다시 원상으로 돌리기엔 힘이 역부족이었지. 나 떠난 후에라도 오해는 풀렸으면 해. 어쨌든 너와의 추억이 있어서 사는 동안 힘이 됐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네. 이 말은 진심이야. 잘 지내고 앞으로 살면서 다시 소통이 잘 되는 친구 만나 오해 없이 끝까지 행복하길 바랄게. 이정은 눈물이 쏟아졌다. 눈물과 함께 문자를 전송함과 동시에 엑셀을 세차게 밟았다. 이정의 차는 바닥이 없는 저수지 위에서 헛바퀴를 구르며 한동안 붕 날다가 포획선을 그리더니 세찬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물 위로 떨어졌다. 그리곤 곧 잠잠히 잠겼고 그리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면이는 고요했다.